정부 용역 계약, 혹시 참가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정부 사업들이 민간 기업과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축제나 국제회의 같은 행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민간 기업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운영하죠. 정부 용역 계약을 바르게 규율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많은 법령과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용역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발생한 지식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규정을 봐도 어렵고 복잡한 정부 용역 계약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관계, 어떻게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용역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정부 용역 계약과 지식재산권, 계약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용역 계약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민간 사업자와 국가가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 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돈을 낸 정부기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제56조 1항을 보시면요.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발주 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인 거죠. 별도로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쳤다면 협의 결과에 따라 국가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인데 공동 소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을까요? 지식재산권이라도 공동 소유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 안전 보장, 외교 관계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나 민간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35조의 3, 제1항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계약의 목적과 개발의 기여도, 기술 개발 결과물의 활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와 지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의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공동소유나 발주기관의 단독소유는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주세요. 공동소유 원칙과 그 예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 공동소유 중인 권리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을까요? 삐!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56조 5항을 보시면요.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자유지만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조금 알 것 같지만 복잡하다고요? 그러실까봐 정부 용역 계약 시 유의사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용역 계약 가이드라인에 싹다 담아놨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창작한 저작권에 대해 침해를 받은 것 같다면 저작권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여러분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보다 좋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주영이었습니다. 안녕!